안녕하세요. 스페라트 이혼장 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네, 젤 시술을 할 때마다 히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 젤 램프 때문에 히팅감이 심하셔서 정말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고 경기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줌마들은 이 리액션이 좀 나이를 먹으면 리액션이 굉장히 커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히팅감을 왜 느끼게 되느냐, 이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히팅감을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 젤을 시술을 하면서 드릴로 이게 계속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톱이 갈수록 얇아져서 느껴지게 되는 손톱. 예. 그런 손톱에 히팅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젤을 얇게 하면 잘 벗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젤 두께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베이스 젤 한 다음에 클리어 젤로 한번 씌우고 컬러 젤을 하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다 보면 이 램프에서 그 안에 있는 젤을 쪼여주니까 굳게 하기 위해서 히팅감이 확 순간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팅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께감이 두꺼울수록 히팅감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손톱이 얇아가지고 나 손톱이 왜 이렇게 얇지? 잘 찢어지진 않지만 손톱이 얇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원래 손톱 자체가 얇으신 분들도 히팅감을 느끼시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뭐 손톱도 두께감도 괜찮고 뭐 시술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았어, 화가 났어,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신 분들. 네, 스트레스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히팅감을 느껴요. 저희 이제 지금 이거 외에도 아마 다른 이유로 해서 히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샵에서 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잡은 게 이 네 종류. 예, 이런 분들이 가장 히팅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어느 정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히팅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한 다섯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다섯 가지가 시술 시간을 짧게, 저 같은 경우는 램프를 두 개를 놓고 한 손 시술하고 바로 다시 이쪽 시술 하거든요. 그러면 10초에서 15초 좀 늦게 한다 그러면 2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0초에서 20초 사이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요. 만약 셀프로 하시는 분들, 셀프 하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 다 칠하고 바르지 하지 마시고 한 손가락 바르고 굽고 또 한 손가락 바르고 굽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초 간격으로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젤 램프를 켰어요. 젤 램프를 키면 바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 입구에서 주변에서 살짝 대고 있으세요. 대고 있다가 한 10초 정도 그러다가 천천히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 방법을, 너무 깊숙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램프는 앞쪽에가 있지 이 안쪽까지 램프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다 구워져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 타임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로 히팅감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입구에서 조금 10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넣으시는 방법. 이렇게 점점 안쪽까지 가면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감을 얇게 하면 빨리 떨어지죠. 빨리 떨어지는 대신 히팅감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 만약 히팅감이 심하신 분들은 베이스 젤을 한 다음에 바로 컬러 젤 하고 그 다음에 탑젤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 히팅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조금 두께감 있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젤 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나 빌더 젤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컬러 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가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젤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기본 일반 자연 손톱이 건강해지면 히팅감을 덜 느끼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젤을 했는데 젤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경우 괜찮은데, 젤을 하고 나서 젤은 하고 싶은데 히팅감이 너무 무서워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젤 한 상태에서 강화제, 이렇게 세럼 타입이 있어요. 에센스처럼 이렇게 바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세럼 타입으로 에센스를 발라서 손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는 합성수지 성분만 없는 거예요. 일반 강화제 같은 경우는 바르면 여기에 단백질, 칼슘, 뭐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다 있으면서 투명 매니큐어처럼 위에 딱 발리죠. 이런 식으로 투명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발려요.
발리면 건조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영양분은 여러분들 손톱 속으로 다 들어가고요. 밖에 쌓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합성수지예요. 합성수지 성분이 감싸고 있어서 손톱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을 했을 때는 이걸 사용해서 세럼 타입을 사용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시고 또 이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일 같은 거를 수시로 자주 발라줘서 손톱이 어떻게 부드럽게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젤을 만약에 한동안 너무 히팅감이 무서워서 내가 젤을 다 뗐어요. 떼고 나면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자연 손톱이 건강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자연 손톱에 이렇게 아까 제가 바른 강화제처럼 강화제를 발라주시고 네 오일 바르시고 조금 전에 강화제 발랐는데 벌써 말랐어요. 네, 말랐기 때문에 쉽죠. 그냥 간단하게 바르고 건조시켜서 마르신 다음에 오일만 갖고 다니시면 바르고요. 이 손을 빨리 회복을 시키고 싶다. 자연 손톱인데 내가 젤을 빨리 하고 싶어. 평상시에도 우리가 젤을 제거하고 나서 자연 손톱으로 쉬어있는 시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반년을 쉬셔야 되는데 난 반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빨리 회복해서 난 예쁜 젤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강화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덧발라 주셔야 돼요. 왜냐? 합성수지 성분이기 때문에 영양분은 다 스며들어서 이 부분에는 일반 매니큐어처럼 남아있죠. 근데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가 닳아요. 닳으면 그 다른 부분, 자연 손톱이 바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벗겨질 수가 있어요. 손상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위에다 덧발라 주시고 또 덧발라 주시고 반복적으로 덧바르시다가 지저분하면 싹 지우시고 다시 또 덧발라 주시고 이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셔야 된다면 이걸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술 시간을 짧게 10초 간격이나 20초 간격 사이로 해주시고 또 램프 입구에서 살짝 건조시킨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께를 얇게 시술하셔서 빨리 벗겨진다 하더라도 얇게 시술하시면 더 낫다는 거, 그리고 관리 시 젤을 한 상태에서는 세럼이나 오일을 발라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젤을 벗겨내고 관리를 한다 그때는 일반 팔리시로 강화제나 오일 꼭 발라주시고 일반 매니큐어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때도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2주 간격으로 샵에 가셔서 관리 기본 관리를 받아야 내가 관리를 한 손이기 때문에 아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젤로 인해서 히팅감을 느끼고 또 손이 얇아서 히팅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히팅감 느끼고 이러신 모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해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꼭 히팅감 없는 젤 레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